길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오늘은 제52문 정중종의 계조, 신라스님 김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활약한 신라 스님 김하상, 정중종의 계조죠. 정중 무상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중국 사전에는 남종에도 북종에도 속하지 않는 종파가 전해집니다. 바로 정중종이죠. 정중종은 중국 사천성 정중사에 머무른 정중무상선사의 선법을 말합니다. 선사는 중국 500난 중 455번째 조사에 올라 있습니다. 정중무상스님은 신라 사람입니다. 스님의 속성은 김씨이고 신라의 왕족인데 일설에는 신라 33대 임금 성덕왕의 셋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덕왕은 문무왕이 삼국시대의 난세를 끝냄으로써 평화의 시대를 열고 그 다음 왕인 신문왕이 내부를 다져 판을 깔아놓은 8세기 초에 오랫동안 제위하면서 통일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명임금입니다. 신라에 있을 때 스님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강요받던 막내 누이가 스스로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내어서 출가하는 것을 보고 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유약한 여자도 오히려 굳고 강인한 의지가 있거늘 대장부인 내가 어찌 무심할 것인가 라고 말한 뒤 부왕의 뜻을 거절하고 출가하게 됩니다. 신라 군남사에서 출가해 제방을 두루 참방하며 수도하다가 46세 아주 늦은 나이에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은 당나라죠. 728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으니까 그 당시 임금은 현종 임금, 양귀비와의 로맨스로 유명한 그 임금이죠. 당나라 수도 장안에 이르렀을 때 그에 관한 소문이 중국에까지 퍼져서 당 현종 임금이 스님을 궁중으로 부르죠. 송고성전에 의하면 현종 임금은 신라에서 온 무상 스님을 아주 귀하게 보고 선정사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록사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현종이 당나라 장안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때 촉의 사천성에 옵니다. 그때 현종은 예전에 만났던 무상스님이 사천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전으로 불러서 용성한 대접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상이 당나라 현종을 사천성에서 만난 것은 한참 후의 일이고, 현종 스님의 총애를 받던 무상 스님은 장안을 떠나 천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사천지방으로 들어가 덕순서의 지선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선선사는 오조 홍인대사의 제자죠.
신수 해능 스님과는 동문법평제가 되죠. 지선 스님은 홍인문화에서 독립한 후 사천지방에 와서 교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나이가 많아서 무상선사를 제자로 맞이하긴 하지만 가르칠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실 제자인 처적 스님에게로 보냅니다. 하지만 처적 스님도 자신을 찾아온 신라 사람 무상을 쉽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병을 핑계하죠. 그래서 무상선사는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태워버립니다. 연지공량이라고 하죠. 이것을 본 처적 선사는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2년간 옆에 머물게 합니다. 732년 처적 스님은 무상을 불러서 가사와 발언을 전수합니다. 이 가사는 달마 조사가 전한 옷인데, 척천 무에 의해 지선 하상에게 전해졌고, 지선 하상이 나에게 전한 것을 오늘 그대에게 전하노라. 그대는 스스로 잘 보호하여 나의 선법을 크게 선양하도록 하여라. 스승을 능가해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 법이니, 그대는 정중사에 머물며 크게 정중선을 일으키도록 하라. 고 후사를 부축하고는 열반에 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정중종의 선법이 비로소 개창되게 된 것이죠. 스님은 스승 처적 선사가 입적한 뒤 사천성 천곡산 깊은 골짜기에 언둔하여 자신의 불교를 열어갑니다. 극심한 고행 속에서 스님의 옷은 넝마 같았고 머리는 그야말로 헝클어져서 석대머리가 되었죠. 스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사냥꾼들이 종종 스님을 짐승으로 알고 화를 소려다가 사람인 것을 깨닫고는 중단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맹수들이 찾아오는데 맹수들에게 몸을 보시했지만 맹수들은 스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만 맡고 간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부가 깊어진 후에도 사천 성리에 들어가서 낮에는 무덤에서 밤에는 나무 밑에서 자선하는 수행을 계속했죠. 이것을 본 성내 사람들은 무상 스님이 상당히 기이하지만 법력이 높다는 것을 알고 무너진 묘지에 절을 지어 바칩니다. 그때부터 사천성 성도 정중사에 머물며 20여 년간 가르침을 펼치죠. 그는 정월과 12월에 대중을 위해 크게 설법을 하는데 적게는 400명, 많게는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그때마다 운집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티베트의 자료에 무상스님을 속성을 따서 김하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상이라고 하는 말은 스님이라는 뜻이죠. 출가인을 속성으로 부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하음종의 초조인 두순선임, 그리고 무상선임, 그리고 홍조종의 계조인 마조도일선임 세 사람뿐입니다. 하음종의 초조인 두순선임은 속성이 두 이름이 법순입니다. 마조는 속성이 마 이름이 도일이죠. 따라서 마도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남종선인 홍조종의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마조라고 부릅니다. 마시성을 가진 홍조종의 계조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마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대단히 중요한 선임입니다만은 굉장히 외모가 아주 무섭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하음종의 계조 두순선임이나 홍조종의 초조 마조선임이나 정중종의 초조 김하상은 모두 한 종파를 만든 개창자이죠. 따라서 그 당시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고, 동시에 속성을 통해서 불렸다는 것은 대중이 그세 분을 대단히 친근하게 여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선임은 정중사에서 법회를 열때 법상에 올라 먼저 나무아미타불을 선창하여 인성명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숨이다하고 목소리가 끊어져 될때 삼구설법을 하였다고 합니다. 삼구란 무억, 무념, 망망인데 무억이란 지난 일들을 되새기지 않고 무념이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망망이란 항상 지혜를 간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루는 개정해 사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법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 계문이고 정문이고 해문이다. 무념은 개정해를 구족한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문을 통해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무상이 말한 삼구, 즉 무억, 무념, 망망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염불기의 경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상은 이러한 삼구사막의 법문이 달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 하여 정중종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상스님의 신불기 선법이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해능의 심숙이 선법과는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상스님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자료는 현대불교신문 노덕현 기자의 사천 땅에서 동부가 불교 법맥을 지키다와 종밀의 원각경 대소초, 배휴의 배휴섭 유문, 무주의 역대법폭이, 찬영의 송고성전, 직의 보림전입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은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콜 극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